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리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입니다.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춥고 뭐 어쨌든 간에 참 야외에서 촬영하기 최악의 조건들이 많은데, 그래서 오늘은 간단한 제품을 한번 집에서 여러분께 소개를 한번 해보자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제품은 카메라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하나씩 있어줘야 된다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 제품으로 인해서 상당히 여러분이 사진 촬영할 때 좀 편리하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이 제품도 제가 몰아서 3G로 가지고 왔습니다. 총 3가지 사이즈로 있기 때문에 호르스밴드 GX-QR608010100 도우테일 킥슈 클램프 세트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간단한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바로 그냥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장착을 한번 해보고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제품들이에요. 세 가지 기록지로 구성이 되었는데, 이게 60, 80, 1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구조는 다 똑같기 때문에 한 제품만 가지고 여러분께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퀵슈 클램프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트가 지원이 안 되고 그냥 이 요런 밑에 판때기만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플레이트는 별도로 따로 있어야 되고 얘만 지원이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 같이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플레이트를 구매하실 필요는 없고요. 도브테일 방식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뭐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도브테일 방식의 플레이트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전용 플레이트를 보면 상단부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 부착이 되어 있고 4분의 1 연결부, 그리고 후면부에는 틸팅 조임 나사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조일 수 있고 그냥 동전으로 조일 수 있는 타입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좌우에는 이제 안전 멈치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렇게 살짝 들 걸렸어도 안 빠지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간단한 플레이트. 킥슈 부분에는 이제 이렇게 인덱스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수평계가 있고, 그리고 여기 딱 보면은 붓이 어댑터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고로 이제 4분의 1인치, 8분의 3인치 가릴 거 없이 다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제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풀메탈 소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게 나온 그런 제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세 가지 타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 가지 타입은 본인이 사용하시는 바디 또는 렌즈 이런 걸 감내하셔서 적합한 타입을 세팅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왜 사용을 해야 될까? 굳이 나는 볼레드를 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걸 사용하나? 볼헤드보다는 좀 더 신속하게 카메라를 거치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볼헤드가 있으면 그냥 킥슈에 연결해도 킥슈에 바로 연결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볼헤드 같은 경우에는 평평한 판이 아니고 이제 헤드를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도를 따로 맞춰야 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완연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만 톡 끼워갖고 장착을 하고 바디 바로 끼워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단축이 되죠. 뭐 바디 하나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면 뭐 모르겠지만 한두 개씩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교체로 이제 바꿔가면서 렌즈가 다르니까 바꿔가면서 사용하실 경우에 이런 게 있으면 교체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만약에 이제 지지력이 좋은 미니 볼헤드가 있다. 근데 미니 볼헤드 같은 경우는 거의 킥슈 없이 바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장착을 바로
해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제 장비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이렇게 부착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니 보레드 이렇게 장착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고릴라 포드. 근데 고릴라 포드 같은 경우는 볼헤드가 없더라도 구두 잡기는 상당히 편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런 제품들을 하나 장착을 해서 이렇게 전용 플레이드 끼워주고 바로 끼워서 잠궈만 주면 끝. 근데 이런 고릴라 포드 같은 경우에는 헤드 없어도 이렇게 관절을 꺾어가지고 구두를 맞아 세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볼헤드 없이 킥슈만 바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인덱스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만약 인덱스가 이렇게 있으면 이 상태에서 인덱스를 보고 구두도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서 잠궈서 사용하시면 되고, 파노라마 촬영하거나 어떤 것 때 초점 거리를 맞출 때에도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을 해요. 고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플레이트를 장착한 상태에서 앞뒤로 이렇게 무빙을 하면서 초점 거리를 이런 식으로 맞출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미니 삼각대에, 미니 삼각대는 거의 보면 8분의 3인치, 4분의 1인치인데 이거는 8분의 3인치니까 부시아대부터 빼고 이런 식으로 웬만하면 후면부에 이렇게 손잡이 있고 인덱스가 있으면 보시기 더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미니 삼각대에도 장착을 해고, 그냥 이렇게 말이 되면은 삼각대에도 장착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아까 제가 미니 볼헤드 이렇게 장착을 해봤잖아요. 이렇게 하면 미니 볼헤드의 새로운 이용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노포드. 근데 모노포드는 오히려 볼 헤드 분할은 이런 킥슈 클램프 하나 끼워가지고 사용해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삼각대화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구도 변경이 가능하니까 순간적으로 구도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에도 그냥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장착을 해서 바디 이렇게 올리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모노포드 세우고 손목 스트랩 걸어주고 딱 잡고 촬영할 때도 만약에 탈부착 바로 여기서 바로 끼워주고 잠그면 되고 이렇게 잡아서 촬영을 하면 되고 모노포드에도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죠. 이게 뭐 비단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볼헤드는 볼헤드 용도로 따로, 그리고 얘는 얘대로 따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둘 다 같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장비를 탈부착에 굉장히 빠르게 하고, 이제 요런 거나 요런 고릴라 포드나 모노 포드나 삼각대에 이런 거죠. 굳이 구두 변경을 안 하고 이 상태에서 바로 뭐 촬영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걸 이용해서 신속하게 장착을 해서 사용하거나, 바디 두 개 정도 두고 다니시는 분들은 요거 끼워서 촬영하고 또 요 바꿔서 촬영할 때 상당히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참고를 하셔서 볼헤드는 볼헤드대로, 얘는 얘대로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둘 다 있으면 좋아요.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호르스밴드 GX QR 시리즈를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는데, 깔끔한 만듦새, 그리고 풀 메탈 소재라 굉장히 튼튼하게 나왔고, 볼헤드의 개념 말고는 또 다른 식으로 해서 사용하기에는 딱 좋은, 신속하게 장비를 바꿔서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레이트랑 킥슈 클램프랑 세트로 구성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별도의 플레이트가 구매가 필요가 없는 제품이라 훨씬 더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부시 어댑터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8분의 3인치나 4분의 1인치 장비에다가 다 장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제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사이즈는 총 3가지 사이즈니까 거기에 맞춰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비에 맞춰서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유용한 제품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호르스밴드 도브테일 킥슈 클램프 세트 GR QR 6080 100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드려 봤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제품,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리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